예, 형상 이어서 갑니다. 아, 장판을 할까? 장판 맞고 죽었죠, 저. 저장판이 아니었는데. 넘어졌네.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였어? 아, 사거리가 안 되네.
굉장히 늦게 움직여요, 지금. 아우, 느려, 느려. 꽤 강했어요. 오우, 야, 엄청 세다. 이복의 산군! 내 아들로 말은 아니되네. 하나 남은 내 피부 질색. 부디 자네의 구슬픈 마음 이 벗을 씹어 삭히시게. 아버지! 지금요! 지금 나가야 모두 살 수 있어! 아버지! 아버지가 몸바쳤네. 동백영감하고 현감이 안내 지점으로 가서 예상의 기습으로 연타 먹고 쓰러져가지고 예, 죽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세지 않아서 방어가 200, 323 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렸네. 예, 물 구했고요. 안내 지점에서 호식장 준비를 끝내고 나무 벌목하기. 아, 이거 말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좀 기네요. 다른 것보다, 예, 길어요. 상군도 좀 다른 몬트에 비해서 어려웠었고요. 예. 피도 잘 안 까이네. 예. 예, 벌목. 아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예, 뗄감 구하고 담지알범에게 물건 건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죽었네요.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예. 아홉 개 던지기.
한 사람이 창기가 되지 않도록 호시총을 쌓아 올렸고, 새 시루를 올린다. 그건 상군도 마찬가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네. 그러면 이거 선택해야 되는 시점인가? 아, 이미 악행을 저지른, 아니다. 새끼를 돌려줘야지, 새끼. 자, 새끼로 돌려주는 걸로 갑시다. 변서방. 새끼요, 누구한테 줬는지. 불어라. 쉽샷기. 바지널이 녹색으로 넘어간다. 벚골의 진달래밭에서 가방을 엮고 약먹이 놓기. 아. 이제 창군전 7개 남았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벽골 마을까지 가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다. 나의 환상마가. 아, 이 스토리가 상당히 그냥 일반 무료 업데이트의 스토리치고는 상당히 볼륨이 있어요. 오늘 저도 이제 블로그에 리뷰도 이거 올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침의 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기왕이면 검은 사막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노는 게 좋잖아요. 멀다 멀어. 아, 이런 거 진짜. 진짜 같아, 진짜. 이제 보인다. 멀어. 다 나쁜 놈 아주.
조만간 또 광군하고 한판 붙는 거 아니야? 아, 멀리도 간다. 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날아서 가면 되죠, 날아서. 날렸구나. 어, 나이스. 벽골마을 왔네요. 맞다. 양고기를 놓으라고? 가방을 열고, 가방을 열고 양먹이를 놓기, 양먹이가 어느 건데? 아이, 잠깐만요. 아, 이것도 이벤트야? 채집이잖아. 아, 진달래 밭에서 가방을 열고 양모기를 놓기? 양모... 이건가? 아닌데? 양목이? 아, 없는데. 잠시만요. 아우, 더워. 아, 왜 삽도 들고 있냐? 이거 무거운데.
이게네. 자, 아, 참나. 반짝거리기라도 좀 하지. 양이 오네요. 네, 잡았습니다. 달레나루, 달레나루. 관문 통과하기, 돌쇠와 합류하여 이야기 나누기. 이게 진짜 예쁘죠? 진달래밭. 아, 대박이야, 대박.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MMORPG 중에서 이렇게 배경이 예쁜 거는 처음인 것 같아. 그것도 꽃으로. 돌쇠. 관문을 건너라. 갈 수 있는 길인가요? 도깨비 공주가 여기 있네? 애긴상군 납치한 놈. 무얼을 던졌어? 바람이 부는 곳에서 증거품 낚기? 아, 뭐 낚시는 바로 한 방에 되겠죠? 예. 낚시 스킬이 없긴 한데, 예,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될 거예요. 예. 아우, 야, 예쁘다. 오케이, 바람 부는 곳. 예, 낚였네요. 물 던져서 버린 거?
남포에서 달벌마루로 작은 상군을 옮기는 사주. 밀수업자의 비밀 거래소. 샤카투. 샤카투? 웬 샤카투? 샤카투. 샤카투가 상군을 원했나 보네. 사카투. 아, 역시 결국은 이덕수 동백영감이 이딴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아리숲의 돌서. 귀신들하고 또 싸우겠네요. 돌섬으로 향하게? 돌섬이 어디야? 사카투가 상군을 살려고 했어요. 아, 사카투. 나름 개그 센스가 넘치는. 난 여기에서 사카투의 이름이 나올 줄 몰랐네. 엄청난 부자죠. 본편 섬에 나오는 엄청난 부자로 나오는 사카투예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 이동 거리가 꽤 되네요. 원래 검은사막 퀘스트가 다 그렇긴 한데 이번 상군전은 이동 거리도 꽤 돼요.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바리숲에 왔습니다. 여기? 전에도 싸웠던 데인데? 보물. 저기다 애기 상군을 가져다 놓은 거야? 아유, 귀요미. 예, 바로 이동하네. 아, 다시 거기까지 언제 달라가?
포탄군 나왔네. 이제 부디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할멈에게 가자. 아, 아, 너무 귀엽다. 상군이여 만투무강하소서. 기삼천리 방방곡곡 대대손손 태백기상 영원하니 이제 그만 새끼 잃은 어미야는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제 그만 내 처로운 우리 백성 구천각에 놔줍소서. 아에 얼싸 아에 얼싸. 아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든 것 같아. 나. 호봉 유물은 시방 어딜까요? 자, 상군전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둑신의전. 요거는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둑신의전도 요거랑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끝나면 되겠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아 어둑신이 좀 할까? 아니에요. 오늘 다음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군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영상 계속 받도록 할게요. 안녕.